공군 1, 2차를 합격을 하고 3차에 이제 진주까지 데려다 줬는데 월요일에 데려다 주고 금요일에 아, 옷을 받고 잘 생활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의 자녀가 3차에 탈락되어 기가 좋지 않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적응 못하고 그냥 3차에서 뒤돌아왔을 때, 네. 그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지금은 바이오가드 착용하고 나서 깊은 수면에 코 골지 않고 아침에도 피곤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잘 생활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학습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일어날 때, 6시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또 학원 갔다 와서 또 새벽에 또몇 시간 못 자는데 또막코 골고 막 이러니까 막.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무호흡증이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 호흡을 하는데 그냥 코로 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거니 해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단받았는데 비염은 없었고, 그래도 계속 코골이가 심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아버지가 아버지도 코골이가 심하셔서 병원 가서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받으시고,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도 따라서 받았죠. 그 수술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뭐, 처음에는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살이 이제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 코골이가 다시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있을 때또저 양압기를 한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 양압기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큰 단점은 이제 항상 벗게 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쓰기가 너무 힘들고, 비용도 뭐 만만치 않았으니까 그 구강내 장치를 좀 저렴한 버전으로 해봤는데 이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치아 통증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오래 쓰지는 못했고.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카페가 있더라고요. 무호흡증 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 아니면 양압기나 구강내 장치를 쓰시는 카페가 있어서 가입을 했다가 이제 이 바이오가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드를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작을 하러 오게 됐습니다. 기존증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약간 없을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기대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무래도 맞춤, 전문적인 맞춤 제작이다 보니까 이에 딱 꼈을 때 빠지지 않고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 중에 잠자다가 마우스피스 같은 뱉으면 그만인데 딱 맞아버리니까 임의로 빼기도 힘들고, 그리고 안에서 뱉는다는 개념도 없을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고. 그래서 무엇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편안함. 맞춤형이다 보니까 딱 물었을 때막뭐 거부감이 뭐 약간은 들긴 하지만 양압기 같이 막 엄청 심하지 않아서 편안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이거 녹음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숨을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자다가 죽을까봐 누가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자다가 돌연사로 가잖아요. 바로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틀니 착용하는 것처럼 착용을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이제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그게 적응이 되면 괜찮아요. 피곤함도 덜하고. 그리고 코를 일단은 안 골아요. 가족 외에 다른 사람하고 자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요즘은 이제 여행을 수시로 많이 가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수면 부족이었는데 그게 좀 보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것도 많이 없어졌고. 자,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자던 걸 5시간, 6시간씩만 자도 피곤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무력감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착용하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